여기는 강원도 홍천이들이에요. 강원도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른 이 사람. 일하면 잠깐 느낌이 좋아요. 21년까지. 오케이. 네, 죽어요. 카메라 열심히 떴다. 별 이쁘겠다.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зовут Анастасия. Я приехала из Москвы, из России. Я переехала в Хонгчонг из Чоныпа. Мебель еще не перевезли, только вещи. Многого еще не хватает. Очень не хватает многого. 살림살이는 부족하지만 열정은 넘치는 파란 눈의 러시아 모녀. 좋습니다. 이거는 김치예요. 나라가 어디? 아, 모스크바요. 모스크바에? 네. 침대 좀 빨리 오면 좋겠어요. 배 이렇게 크니까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기댈곳은 오직 남편뿐인데. 무스도자 очень занят. Здесь в Хонгчоне у меня еще нету знакомых людей. Я надеюсь, что очень скоро здесь мы будем жить всей нашей семьей вместе с мужем, с нашими детьми и с моей мамой. 러시아에서 온 파란 눈의 여신과 꼬마 신랑 종훈 씨의 결혼 앨범 지금부터 열어볼까요? 산세가 멋들어진 이곳은요,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청정 자연에 맑은 물과 기름진 땅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곳에서 한 번쯤 살고 싶다 하는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배는 괜찮아? 괜찮아. 또 이렇게 놀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더워가지고? 아니요, 계속 움직여야지. 계속 움직여? 아까 거기 먹었어, 또 신났어, 또 움직여야겠어. 미치겠구만, 밥 먹으면 신나는구만. 천천히 와. 여기 진드기는 없지? 없게 뭐 없을걸? 여기부터 천천히. 용감하게 농촌 생활을 자처한 나스티아 씨. 생각보다 너무 싸매 있어요.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랬잖아. 왜 따라온다 해가지고 힘들다니까. 나스티아 씨가요, 지금 임신 5개월이에요. 평지도 걷기 힘든 몸인데, 아유 세상에, 남편 심심할까 봐 고집을 이렇게 부려. 그래. 여기야. 이거 코트트랙도 묻으면 그냥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으로.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잡초밭이야, 산이야, 들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산이잖아. 이거 트랙터 올라올 수 있어? 있겠지? 나 잘 모르겠다. 근데 이러고 뭐 가라고 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럼 갈 수 있지 않을까? 난감하네. 그렇다, 일단 좀 뽑아. 근데 이거 걱정이다. 임대하고 트랙터가... 처음 와보는 땅인데 이렇게 풀밭인지 몰랐다네요. 야, 이게 손을 뽑히냐? 큰일 났는데 이거. 아니 이거 잡으러 해야 돼, 아니 남편. 어? 그러니까 이거. 잡으러 해야죠, 그런 거. 뿌리까지 뽑아야지? 아니 먼저 그라스 다 없애. 근데 어차피 죽어야 하지 않나? 뿔 잘라야 되잖아. 엄마한테라도 물어봐야 돼. 아니 남편, 엄마 여기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네? 먼저 밭 다 준비돼야 돼. 자, 초보 농부의 삽질이 이렇게 계속돼요. 이거 잡이 너무 작네. 편하긴 한데. 요거 너무 작아. 장비만 탓하는 종훈 씨. 밭농사가 이번이 처음이래요. 야, 그나저나 이거 언제 다 하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종훈 씨 그러다가 날새 날새. 남편, 힘드나 봐요. 좀 음료수 마셔. 아, 음료수? 어, 조금 쉬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가뜩이나 뜨거워서 죽겠는데 두 사람 사랑놀이에 더 뜨거워서 더 더워. 밭이 너무 산이다. 구경하러 와야겠네. 그러니까 여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자고 약속한 두 사람. 러시아에서 미술을 전공한 다음에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나스티아 씨는 사진 공부를 위해서 5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요. 전 세계 패션 잡지 화보에 사진이 실릴 정도로 아주 실력이 있대요. 패션 작가라서 한국에 있는 모델들이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좀 배웠어요. 감자기 전주 갈 때 한옥 마을에서 남편 만났어요. 길에서. 와이프가 이제 카메라 들고 막 여기저기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뛸 때가 되게 귀여워요. 진짜 막 토끼처럼 총총총총총총 그렇게 뛰거든요. 후광이 비친다 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와이프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말을 먼저 걸었다가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됐어요. 여신 그 자체였던 아내. 사랑의 힘은 결국 국경도 6살 연상연하의 차이도 다 듣고 그랬대요. 왜 좋았어? 힘들면 그냥 잘생겼었다고 하고. 아니, 사실이 그냥 옆에 있는 거 느낌이 좋았어요.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저의 맞는 사람, 진짜 my best half 그런 느낌이요. 시골 사랑도 꼭 닮았대요. 너무 열심히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나는 잘 모르겠는데 흙은 좋은 것 같아. 뭔가 삽을 집어넣으면 쑥쑥 들어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목이 더럽게 많이 물렸다. 날려 죽을 것 같다. 진짜. 목이 많아? 반치 없어. 그 머스키토 약도 안 가져왔어.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물었어 지금. 남편은 잡초와 아내는 모기와 싸움하고 있어요. 저는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뭐 굳이 와가지고 앉아 있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창 제일 좀 그럴 텐데 좀 마음이 조급해져요. 좀 빨리 하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편하죠. 마음이 가벼워요. 잠깐 가기 또 나가면 바로 보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와야겠다. 이거 둘이서 이렇게 하면은 하루면 할 것 같은데. 벌써 발 감쌌어. 농사를 짓고 싶어서 선택한 귀농의 길이었지만 멀고 험한 농사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죠. 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이 얼마 전에 이사 온 집이에요. 피곤해. 아무 일도 없어. 벗어라. 들어가, 샘. 열어주세요. Мам, мы пришли. 친정 엄마를 불렀는데 강아지들이 먼저 반기네. 아니 웬 말이야 이게.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키운 로바부터 시작해서 로이스, 체디, 니아, 비니까지. 어우, 개들도 다 다문화 가족이네. 아이고 피곤해. 야, 나 죽을 것 같아. 러시아에 계시던 친정 엄마도 한국에 와서 함께 살게 됐는데요. 정읍에서 홍천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 됐어요. 정리할 게 아주 많습니다. 남편도 다 이쪽 있을 걸. 여기 와이프 코, 남편 코, 저기 엄마 코. 그럼 편하지. 아이고, 옷장 있어야겠다. 옷장 진짜 있어야 돼. 옷장 대신 빨래 건조대를 활용하고 있어요. 나 못 써 이거. 나가서 힘들어. 힘들어. 소파도 빨리 와야 돼. 소파? 살림이랄 것도 없이 조촐하기만 한 짐. 예식 없이 한 결혼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살았던 두 사람. 그마저도 미처 짐을 다 옮기지 못했대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3살 된 첫째 딸도 시댁에 맡기고 왔어요. 지금 남편의 할머니한테 많이 감사합니다, 사실이. 지금 우리 이사 중이에요, 아직. 그래서 딸 같이 오는 거 힘들어요, 엄청. 아직 가구도 없고 물건도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우리 딸 아직 몇 개월 밖에 안 됐어요, 아직. 빨리 다 준비 끝나면 그럼 딸 빨리 오면 빨리 같이 살면 좋겠어요. 분주한 탓인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네, 하루가. 오늘은 저녁 식사도 늦었어요.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는 나스티아 씨와 친정엄마. 친정엄마 있어서 좋겠다. 장모님이 해주시는 저녁 메뉴 뭐예요? 볶음밥인가? 아, 러시아 음식 보르쉬 만드는 중이래요. Можешь сполоснуть доску, чтобы не плакать от лука, и порезать, как хочешь, помидоры. Вон две. По сколько сантиметров? По 5 миллиметров. 가게에서 비트 없었어요.
그거 한국에서 참 찾기 어려워요. 멀시처럼 근데 밑에 없는 숲이요. 말하는 집이요. нашей даче. 보르 씨는 각종 채소를 잘게 다져서 막 볶아요. 붉은 수프라고 불리우는 보르시는 러시아와 동유럽권에서 즐기는 전통 음식이래요. 자,